20명을 하더라도 조직에서 색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 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동일 최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신원을 노출한다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. 국가기관이 좀 더 앞서서 전체적으로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입니다. 누구나 그 안심하고 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인 신고 활성화,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패행위 신고, 청탁공지 신고 등에 대해서도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사정 협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신고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확한